극동대학교 만화애니메이션학과는 2005년 디자인학부에서 독립학과로 분리되었으며 문화콘텐츠 산업의 융합형 글로벌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 특화된 학과로서 다양한 플랫폼 기반의 만화 애니메이션 콘텐츠를 개발하고 창의적 역량 및 관계 중심의 인성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양한 지역 문화 체험과 실무 중심 전공 통합을 바탕으로 한 프로젝트를 통해 학과가 위치한 지역과 상생하는 지역 상생 기반 학과로 발돋움했습니다. 또한 1억 원의 학과 자체 장학금을 확보하고 있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돌아가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에 더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기회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학과 적응과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기 위하여 미술치료, 드로잉, 일러스트, 캐릭터 디자인, 동작 연구, 스토리텔링 등을 배우게 되고 2, 3학년 때는 학생 개인의 전공 트랙에 맞게 설계를 해서 웹툰, 학습 만화, 2D, 3D 애니메이션, 에듀테인먼트, 게임, 특수효과 등을 배우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4학년에는 졸업작품과 포트폴리오, 취업을 위한 인턴 제도를 도입하여 실무 프로젝트 참여 및 마케팅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적재적소에서 그 기량들을 뿜어내고 있는데 다음 카카오 프렌즈, 넥슨, NC 소프트, 지니 키즈, 투니버스, MBC, SBS, KBS, 레진 코믹스 등 웹툰 작가, 미술치료사, 대학원, 유학, 프리랜서 등을 통한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의 꿈들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는 입시 실기 유형이 다른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들처럼 상황 표현과 칸만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4시간 안에 주어진 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나 저희 학교는 단순히 그림을 잘 그리는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한 호기심과 특히 사람 및 그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 학생을 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에 베스트셀러라든지 스테디셀러 등의 다양한 분야의 책을 읽고 사회, 문화적 이슈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면 그것들이 모두 고스란히 만화 애니메이션의 스토리 소재가 되고 있으며 공감대를 형성하는 좋은 작품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만화 애니메이션에 대한 열정만 있다면 그에 필요한 그림 실력과 제반 다른 사항들은 학과 구성원 모두가 각자에 맞는 소질과 적성대로 개발시켜주고 성장하도록 지지하겠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만화와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그림을 중점으로 배우는 드로잉 그리고 색채 수업을 통하여 학생들이 기초를 탄탄하게 쌓을 수 있는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고 2학년, 3학년 때는 스토리에 더욱 중점이 되는 수업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웹툰 제작 수업, 2D 애니메이션 제작 수업, 그리고 마야 프로그램들을 이용하여 실습을 하는 수업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단순히 수업을 배우고 과제를 하여 피드백을 받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나아가서 만화 애니메이션 학과에서만 특별히 연계하여 외부에서 일을 받아 미래의 실무를 대비하는 프로그램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외부 사람들과 소통하여 수입을 받고 실무 작업을 하여서 결과물을 제작해 포트폴리오의 양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과 교수님이 같이 협력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저희 학교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 가장 자랑할 수 있을 만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학과는 아무래도 예술을 하는 학생들이 모여 있어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기들과 선후배 간의 사이가 안 좋은 것은 아니고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이해를 해주고 존중해줍니다. 그리고 개인의 미래에 대하여 생각을 할 수 있는 자기 개발의 수업들이 있어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자기 개발에 신경 쓸 수 있는 활동 사항들이 꽤 많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하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아, 내가 이 길을 선택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을까? 내가 과연 이 길을 선택해서 잘할 수 있을까? 자신을 갖고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수험생분들이 좋은 선택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수험생분들의 선택에 저희의 소개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쁠 것이고 저희 학교에 오셔서 혹은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모든 분들과 미래의 인연이 닿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